저는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한국 주식 투자계 그 시장에 있는 분들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이루시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제가 그 주요 기업들도 한번 좀 담아봤어요 기업들하고 ETF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좀 생각하고 좀 집필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블리의 주식다방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또 특별한 분을 한번 제가 모셔 봤는데 예전부터 한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너무 좀 바쁘셔 가지고 좀 뵙기가 좀 힘들었는데 자, 오늘 그 여러분들도 워낙 뭐잘 아시는 분이시죠. 채슬리 자문의 박세익 전문님 오늘 모셨습니다. 전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네. 너무 뵙고 싶어서 네. <laughs> 다른 스케줄 다 제끼고 네. 우리 이염 이사님 보고 싶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가도 한 번씩 전문님 얘기를 꺼내면 이제 저랑 이제 전문이 벤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은 그쵸? 한 번도 벤주 없어요. <laughs> 네, 방송에서만 이렇게 좀. 네. 오늘 인사하면서 되게 어색했어요. 네, 뭔가 좀. <laughs> 네. 네, 서로 뭐, 한 1년 동안 계속 네. 네, 연락하고 봐온 사이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저도 네. 들어가지고, 그죠 네. 인사하면서도 어, 어색한 네. 느낌. 아는데, 아니, 서로 잘 아는데. 그러니까. <laughs> <laughs> 있다는 느낌. 네. 아,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장 이렇게 보다가 한 번씩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제 전문님이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있나 한번 찾아봐요, 몰래. <laughs> 그래서 한번, 아,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리좀 힌트를 좀 얻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좀 직접 매시고, 사실 좀 올해 시장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방송에서도 작년에는 수능 시험으로 치면 너무 쉬웠고 그렇죠. 이제 올해는 불수능이다, 진짜 어렵다 네, 네. 그 얘기 좀그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진짜 올해 많은 분들이 그걸 진짜 느끼셨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산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게릴라 전투처럼 막 여기서 이렇게 한옥 쪽에 갔다가 다시 저쪽에 가고 그래서 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하들데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올해 좀 현재까지 한7 월까지 봤을 때 전무님 생각하시기에는 좀 전무님 생각대로 좀 움직였던 장이었나요 그니까 그만큼 좀 되게 어려웠다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제 생각대로 움직인 장이었다고 하면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 생각대로 음, 움직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 작년 뭐 아시다시피 누구보다도 뭐 3,000포인트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네. 네, 신동논자로좀 바뀌어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올해 시장에 대한 큰 그림은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그 음, 네. 네, 사이에 울퉁불퉁한 장이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2월달부터 이제 주장을 해왔던 네.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영역은 추세를 영역 추세를 음, 먹는 음. 영역이 아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영희사님이나 주식에서 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 이런 변동성 영역에서는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음,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네. 사서 작년같이 추세로 그냥 쭉 올라가는 장에 촐사거리는 단타치기 하면 <laughs> 그 노력한 거에 <laughs> 네, 비해서 맞아요. 남는 게 없는 장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장에 <laughs>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이제 아. 지난 정황선 돌파네 하고 네, 쫓아가으면 물리고. 네,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장은 철저하게 역발성 매매를 음. 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게참 어렵지만, 그래도 음. 지금 시장이 어떤 장인지에 대해서 음.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제 대형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음. 올해 2월 달에는 아 그렇게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음. 15%면 밑으로 2850이고 위로는 3450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굉장히 명확해져요. 예, 3150 이상으로 가면 비중을 줄이는 매매를 음. 해야 되고요. 그렇죠. 3,150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 굉장히 어 기회가 되는 음. 거죠. 마찬가지로 대형주 매매도 똑같아요. 지수랑 연동될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현대차 같은 그런 대형주에 대한 매매도 이제는 작년에는 무조건 <laughs> 존버 전략이 맞았던 네, 거죠. 네, 그렇지만 올해는 철저하게 뭐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하니 아니면 뭐 파운드리 사업에 약간 무슨 어쩌고저쩌고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 뭐 두려움으로 주가가 빠질 때 오히려 사면 되는데 한 예로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3천 원 되니까 또 전화 와요. 네. 에이, 사야 되냐고. <laughs> 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7만 9천 원은 7만 8천 원에 딱 걸어놓고 사시라고 했는데 네. 사셨냐고. 아. 그때도 제가 칠만 구천 원 가면 무서워서 못 사실 거라고. 음. 네, 그래서 칠만 구천 원, 7만 팔천 오백 원, 칠만 팔천 원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사실 수가 있는데 아마 실행하기 힘드실 겁니다. 역시나 그 가격에는 못 사시고 팔만 삼천 원 되니까 또 지금 사야 네. 되다 그런 네. 거죠.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이제 추세 전환이 음. 시작됐나? 음. 그 시작된 무슨 뭐,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네. 단지 이제 이번 7월 달 고정거래 가격이 5% 이상 또 올랐었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이 또 한번 확인하고 사니까 외국인들은 뭐 사볼 만한 <laughs> 모멘텀은 됐지만 음. 결국은 삼성전자의 적극적 적정 주가 수준은 뭐한 8만 7천 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음. 8만 3천 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먹을 음, 게 없어요. 음. 네. 없고 7만 9천 원, 8천 원에 사면 또 그래도 음. 예. 이년 이자나 뭐 훨씬 웃도는 수익을 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계속 변동성 영역인데 음. 추세를 먹는 장이 아니라 변동성 장이기 음. 때문에 이거는 변동성 매매에 익숙한 사람들이 트레이딩하는 네. 구간인데. 그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음. 어~ 엇박자처 하돼서그 트레이딩에서 변동성을 따먹는 사람한테 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죠 갖다 주는 계기 되니까 가만히 있든지 예 아예 안 하든지 예 그냥 가, 가지고 있는 음. 주식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는 데는 그런 부분이고 뭐~ 좀 길게 약간 하반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뭐 결국은 9월 10월 제가 작년에도 9월 10월 달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아, 예. 네, 그 해저더가 있는 거죠 골프로 따지면 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9월 10월 추석도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나 10월 11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전략은 똑같다. 네 지금 이제 아그 동안의 기간 조정 끝나고 음. 이제 본격적인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가는 네. 장이라고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조문 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좀뭐대용주던중소용주 대권 간에 지금은 이제 너무 추세적으로 보는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한10% 수익 났으면 좀 챙기면서 네. 근데 또 크게 급락은 또안 하니까 네. 또 그렇죠. 저점에 오면 또사 가지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백을 다 가져가는 거는 좀 올해는 좀 맞지 않다. 네. 맞지 네. 않고요. 또 하나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게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를 예, 아는 게필요하다 했잖아요. 음. 그래서 중소형 주장에 내가 잘하는 스타일인 경우도 있고 음. 대형주 모멘텀에 아, 나는 맞더라. 음. 내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요. 작년처럼 삼성전자 우직하게 들고 있고 카카오 우직하게 음. 들고 있으면서 그런 추세 매매를 하는 분들은 크게 사자가 물소 잡아먹듯이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사자가 물소 잡아먹고 이제 배가 불러 있는데 음. 옆에서 자칼이랑 뭐 해서 저기 뭐그 임팔라 뭐 이런 사냥을 <laughs>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아 내가 저기 가서 임팔라도또 잡아먹을까? 네. 그거는 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형주 큰 추세 매매 한 사람은 지금은 쉬는 공간이에요 음.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은 중소형 주장을 이렇게 바라보시면 음. 되고 대형주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중소형주 매매하기 되게 또 좋은 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소형주에서 크게 어 요즘은 어떤 테마가 이렇게 빠르게 아까 게릴라전이라고 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의료장 뭐요 의료 최근에 보면 의료장비 강하죠. 네, 그리고 뭐 우리 그 이차전지 소재주 강화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엔터 주식도 막 머리를 들면서 네,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고 있는 중소형주 단 보면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 음. 보면 그런 게 나한테 맞는 분들은 이런 장에 치고 빠지는 매매를 또 음. 하시면 돼요. 나한테 그게 적성이 맞고 적성이 우리가 뭐 살다 보면 적성에 맞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내가 <laughs> 뭔가에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로 알수 있냐면요. 첫 번째 재밌어야 돼요. 네. 내, 내가 축구에 적성이 맞느냐 축구를 음. 하면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만 재밌으면 안 돼요. 남도. 예. 네, 남이 봤을 때어참 음. 잘하네 인정을 해주는 음. 게 적성에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아나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하는데 음. 듣는 사람이 좀 불편하죠. 음.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중소형 주주장이 아 내가 재밌고 음. 퍼포먼스 결과가 좋으면 적성이 맞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런 장에서는 좀 보시다가 대형 주장이 되면 또 중소형주가 힘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또 쉬어야 되고 음. 내 적성과 시장의 성격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할 필요가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도 항상 이제 그 이제. 개인 고객들한 번씩 만날 때꼭그 얘긴 저도 해드리거든요 이제 전문님처럼 자기 스타일을 하나 좀설그 그렇죠. 확정을 하라 고 해요 네. 왜냐하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무조건 장기 투자도 맞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게 변동성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은 사실 그냥 뭐 배당주 사시건 좀 안정적인 네. 거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변에서 되게 휘둘리시더라고요 엄청 여기저기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만의 어떤 스타일 하나 정도는 확립해서 거기에 맞게 좀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 왜냐면 작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가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좀 스타일 확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좀 올해 들어서 또 작년도 그랬지만, 사실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나서, 이게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 오래 되신 분들 중에서 약간 좀그 제가 이제, 뭐몇분 만나보니까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옛날 방법이 안 맞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laughs> 잡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원 달러 환율이 사실은 예전보다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사야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리고 개인이 샀는데 증시가 두배 이상 올라가고 음음. 지금도 개인들이 방어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좀잘안 맞는 지금 이제 이런 좀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대응하기가 이게 옛날처럼 뭐 주식이 물론 이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더더욱 이게 좀 옛날하고 좀안 맞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변화가 이게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인식 변화 때문인지 그 그러니까 너무 적금니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그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게 결국엔 주식 자산은 늘어나는 그 초기 국면에서 이런 게 생긴 건지 음.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laughs> 엄청 무거운 질문이에요. <laughs> 그죠? 렇 네. 무거운 질문이고 아마 여미사님도 그런 고민을 많이 네. 해보셨을 거예요. 어,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주식 시장에서 제일 비싼 단어, 내, 내 단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This time it's different. 아, 이번엔 다르다. 네, 예, 이번엔 다르다. 음. <laughs>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주식 시장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음. 그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그런 동물적 본능 때문에 반복되는 일들이 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공포스러울 때 밑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음, 잘못 생각하고 주식 시장에서도 도망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밑에서 주식하는 네, 거.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어, 뭐야, 주식에서 돈 벌었대? 하면 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포모 현상. 음. 그것도 다 동물적 본능이거든요. 그죠, 음. 우리 인간을 보면 하이에나 같은 강력한 턱도 없고요. 그죠? 큰 물소처럼 뿔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때까지 생존을 하는 이유는 뭔가 위협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음. 도망을 잘 다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DNA는 뭔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저는 이 동물적 본능 때문에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내내 주식 시장에 기회가 음. 온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This time is different. 뭐 이번에는 그래도 달라. 음. 저한테 딱 그러셨어요. 저보다도 한 7년 선배님이 작년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 어 3천 원을 외치면서 이제 얘기했을 때박 전무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laughs> 이번에 <laughs> 코로나가 박 전무가 생각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야. 예. 음. 네,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도 제가 1983년도에 있었던 에이즈 바이러스부터 이제 쭉 설명을 드려도. 네, 네. 아니야 이번에는 아니야라고 음. 말씀하셨는데 결국 달라진 건 없는데 음.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아, 속도가 예. 그렇죠 예. 시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과 같은 이 주식 다방처럼 네. 얼마나 훌륭한 좋은 <laughs> 유튜버가 너무 네.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네. 결국 뒤늦게 뒷북을 음. 치는 그런 정보를 얻고 뒤늦게 매매를 네. 했다면 지금은 저희 펀드 매니저들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가 먼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먼저 나오잖아요. <laughs> 예. 유튜브에서 먼저 나오고 제가 그 애널리스트들이 무슨 리포트를 음. 적었는지 제가 보기 전에 우리 염 이사님이 아침마다 그걸 다 얘기를 네, 해줘요. 얘기를. <웃음> <웃음> 아, 참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하면서. 예.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회의 끝나면 하는 일이 우리 염 이사님 나온 방송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전 진짜 제가 놓치고 있는 음.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샀는데 어떻게 지수가 이렇게 따블이 났지 음, 그런 네, 부분에 스마트. 있어서도 저는 개인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스마트. 음.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이 세계 최강의 교육 수준에 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이런 경제 유튜브가 있나라고 생각하면 없어요. 없어요. <laughs> 미국가도 블룸버그랑 CNBC에서 겨우 15분, 20분 정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 말고는 어디 네. 한시간 이상 음. 산업 분석해 주고 어디 있어요? 그것도 개인의 눈 음. 눈높이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스마트해졌고 음.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이 샀다고 그리고 개인이 사던 종목은 보세요. 작년에도 뭐 동업개미 혁명하면서 결국은 빠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했을 네. 때 개인이 사셨던 종목 1, 2, 3, 삼등 보면 삼성전자부터 해외 주식은 테슬라그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나 스마트한 주식들 사고 계시는데도 음. 아, 그런 부분을 과거의 잣대로 음. 개인이 사서 오른 장이 있나요라고 실제로 작년 4월달에 제가 한 경제 방송에 나갔을 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사서 오른 장이 있었나요? 음. 근데 그것도 저는 다 반박을 할수 있어요. 예. 개인이 샀기 때문에 못 오른 장,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음. 결국은 개인이 싸게 샀냐, 비싸게 샀냐. 예. 예. 일반적으로 음. 개인은 비쌀 때 비싸잖아요. 많이 샀다는 거지 작년에는 너무 싼 영역에서 개인이 음. 사든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싸게 산 사람이 위는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바뀐 게 있어요. 기계들의 등장이죠. 기계분당. 기계야. 예. 네.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여미사님 거기 어한 경제 유튜브에서 저기 최창규 본부장 나왔었죠. 그죠? 삼성자산. 전 네.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파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하고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그 기계들의 노중이거든요. 기계... 네. 그래서 언제 MSCI에 편입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음. 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음. 코스피 200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기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음,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터린치가 있었던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세계 최대의 운용사였다면 음. 지금은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규모가 보면 한 1500조? 그러면, 음. 그 ETF 1등인 블랙락이 운용하는 규모가 9,000조 에요. 9,000조 밑에 또 뱅가드 있죠.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라고도또 있죠. 기계들이 지금은 매매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 기계를 이해할 필요가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대중들의 심리, 나의 심리. 네. 예, 그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기계들의 알고리즘까지 알아야 돼요. <laughs> 아, 예, 힘드네요. <laughs> 네, 그게 시장이, 예. 주식시장이 진화된 음.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늘 우리가 1990년도에 타이슨 경기 보고, 그전에는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를 봤지만, 음. 지금은 주식시장은 그런 복싱이 아니라 UFC가 돼 있다는 거죠. 아. 팔꿈치 네. 쓰고 뭐 레슬링 기술 들어가고 <laughs> 그게 지금의 주식 시장이에요. 음. <laughs> 그래서 굉장히 험악한 곳에 음. 오셨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고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모님께서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또 펀드 매저도 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으로 는 예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리식 펀드 뭐 그때나 이제 자문사 시절에 보면은 제가 알기에도 이제 액티브 펀드가 정말 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이제 패시브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액티브 펀드라는 거 이제 기업을 잘 선정해서 플러스 알파를 내는 건데 그럼 개인 투자분들도 결국에는 이제는 이 계속해서 패시브 펀드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수급적인 프로그램 매매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더욱더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데 근데, 근데 다시 안 올까요? 액티브 펀드 시대가? 액티브 펀드 시대가 제가 저희가 네.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액티브 예. 펀드잖아요. 씁쓸하지만안올것 어, 같아요. 안올것 <laughs> 같은데 아, 그요안 어, 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계속 잠식당하고 있거든요. 아, 예. 계속 잠식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07년도에는 미래셋의펀드를 아, 가입하려고 맞아요. 네. 네, 그랬었잖아요. 그미래셋 펀드의 일반 공모형 펀드나 그나 액티브 펀드 사이즈가 60조가 썼어요. 60조. 아, 60조가 60조 갔는데 지금은 음. 제가 알기로는 1조 미만까지 떨어졌고요. 그 대신에 미래세세는 타이거 다는 아, ETF. ETF가 아. 엄청 커졌죠. 네, 맞아요. 삼성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음. 삼성자산의 액티브 펀드보다는 삼성의 자산이 운영하는 코덱스, 예, 예, 코덱스, ETF가 커졌잖아요. 그거는 이거스를수 없는 음.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그 ETF가 쫓아다니는 지수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운용사가 음. 에, 작기 때문에, 네. 어, 저는 희망은 있다라고 희망은 생각해서. 있다. 그래서 저, 저희가 뭐 체슬리 자문을 네. 차린 거죠. <laughs> 그 희망이 없으면. 네. 네. 안 차렸겠죠. 아, 아, 요새 근데 진짜 이렇게 펀드웨이저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은 게 자꾸 이제 개인 투자 분들이 사실은 예전에 간접 투자도 많이 하셨는데 네. 대부분 직접 투자를 또 많이들 선호하시다 보니까 하는데 이렇게 또 훌륭하신 박세익 전문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간접 투자도 많이 하셨으면 <laughs> 네,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제 올해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박스권 장세로 보셨는데 근데 전문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또 증시가 레벨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 혹시 네.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전히 좀 박스에 갇혀 있지만 한국 증시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뭐 4천 5천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 가기 위한 어떤 좀 조건 같은 게좀 있을까요, 혹시? 음, 그 대답보다는 4천이 네. 갈지 안 갈지 거기에 대한 예측은 저의 제가 뭐 작년에 이제 3천 원대 네, 간다고 했을 네. 때 이제 반대로 보신 분들한테 던진 메시지가 아니, 우리나라 지수 예측을 하려면, 네. 우리나라 지수의 30%가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예,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음. 작년에 BBIG 종목들이 강세였잖아요. 네네. 네이버 카카오는 분석해보시고 저런 음. 지수 예측을 하시나라는 얘기를 했어요. 야, 예.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아니,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한1 그렇죠? 0개간 제가 알기로는 45% 정도 차지하는 걸 네. 알거든요. 그러면 4천포인트로 갈지는 삼성전자 하이넥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 스 네. 셀트리온, 이거 다 분석해야 돼요. 음. 분석해서, 어, 얘네들은 거의 확실하게 갈것 같다. 음. 그러면 하는 거고, 그때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어, 8만원은 갈것 같은데, 음.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뭐 5만원대, 6만전자 얘기 소리 네.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어,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그 정도 갈 건지, 뭐, 그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주식으로 해서 돈벌수 있는 장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도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리마인드를 해드리잖아요. 그때 7 0주부터 시작해서 자정 왔었고 음. 나중에 전차 부대, 그리고 2011년 8월달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있으면서 장이 확 네. 이제 기스가 음. 났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났었어요. 음. 끝나고 그러면 12, 13, 14, 15년 동안에는 이 주식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느냐? 그때 저의 주변에 주식 고수들이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음. 12, 13, 맞아. 14, 15년도에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아 나도 개 투하러 나가야 되겠다. 어.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매미들이 탄생한 음. 거예요. 매니저 출신들의 맞아. 개인 투자가들 해서 그렇게 <laughs> 예. 해서 이제 매미들이 탄생했는데 아니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면. 우리가 박스피라고 부를 때 네, 지수가 2200에서 180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12년, 13년, 14년까지는 상장사 순이익도 계속 감이 음, 그래. 예. 아니, 그런 장에는 어떻게 그런 장에서 돈을 벌었지? 음. 엄청난 종목장이었고, 그리고 그때, 어, 대형주들이 안 되는 와중에 이제 테마들이 이제 막 바뀌는데 네, 네. 11년, 12년, 13년도에는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1등으로 올라서면서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1 0배났요딱두대딱 아, 네. 2년만에 네. 10배나 납니다. 10배 파트론, 오트론텍뭐 이런 주식들이었고요. 그리고 13, 14년도로 지나가면서 중국의 요커들이 몰려오면서 음. 중국 소비자들이 또 날아가요. 맞습니다. 네. 화장품부터 파라다이스 카지노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중소형주의 그런 엄청난 음. 풍선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강남 상구를 정부가 부동산을 억제했더니 최근에 보면 외곽들이 다 튀어 올라 버리잖아요. 동탄부터 네. 강화도, 김포 등등 해가지고. 예, 네, 그런 것처럼 그 유동성은 제가 봤을 때는 요약을 좀 해드리면 뭐, 패드가 테이프링을 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 그런 얘기들 <laughs> 있어도 유동성에 대한 본격적인 회수는 일단 내년 중반까지는 금리 인상을 뭐한번 한다고 한들 그 뭐, 제로금리에서 네, 음. 25pp, 뭐, 50pp 올린다고 저는 유동성이 흡수된다고는 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년, 내후년 되면, 어, 또 엄청나게 먹을 주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어, 시장의 성격을 좀 정확하게 좀알 필요가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도 보면 하우드막스 정도나, 음. 아,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어떤 시장입니다 정도 얘기해 주지,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의 시장이 어떤 성격의 시장인지,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이 좀 명확하게 안 써져 음. 있다 보니까, 에, 자꾸 그냥 지수 예측만 하는 거죠. 음. 지금이 사천가는 장이면, 아니, 사천가는 장이면 또이 탑텐 종목들만 날라가는 장일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탑텐 종목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못 버는 음, 음. 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지수 예측보다도 지금은 어쨌든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 아주 먹을 수 있는 그런 룸들이 많은 장이다 그래서 그런 뜻서니다 네, 결국 참 이게 쉽지 않은 장세이지만 지수 예측보다는 어쨌든 뭘 사느냐, 네. 어느 업종을 선택하느냐, 그게 결국엔 좀 수익률을 결정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거 전문의 우리 염이사님이신다네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문의께서, 근데 이제 요 올해장은 제가 아까 게릴라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 되게 막 이렇게 주도주가 전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보면. 근데 1월 달에 삼성전자 현대차 꺾이고 2, 3, 4월 경기 민감주 달리고, 달리고. 5월에 소비재 기업들 그렇죠. 한번 랠리 보이고 6월부터 카카오 치고 가고 그 그렇죠. 다음에 7월에 2차 전지는 또 소재만 갖고 네.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부상하는 게 갑자기 메타버스 관련 주가에 네, 요렇게 그렇죠.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그냥 비비아즈로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도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강했던 섹터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한두달 강했던 업종보다 아예 못난 일 살아. 음. 왜냐면그 섹터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 얘기도 틀린 게 아닌 게 8월 딱 들어왔는데 바이오가 갑자기 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그럼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좀 맞나요? 네, 제가 한달 전에 음. 이제 바이오가 저 원래 네. 태생적으로 바이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네. 해도 <laughs> 네, 경영학과 네. 출신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바이오가 너무 힘들어 하고 어,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네, 그래서 뭐 빈지털이 네. 이런 말처럼 <laughs> 빈지털이 들어, 네. 들어가겠더라고요. 네,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좀 힘들어 하는 종목들 있잖요 네, 힘들어 하는. 네, 힘들어 하는 종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결국은 9월까지 성장주 BBIG 음. 달리고 9월쯤 되니까 8월 달에 이제 BBIG로 이제 2,450을 찍으면서 오버슈팅이 네. 나왔을 때 계속 이제, 계속 성장주만 가는 장이다. 뭐 아, 그런 얘기들이 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세미차화정 장세가 올것 아, 같다고 맞습니다. 얘기하고도 제가 되게 후회했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그 무거운 화학정류가 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네. 화학정류 그런 거. 무겁죠. 네, 엄청 무거운 트라우마도 되게 심하시죠. 그렇죠. 네. <laughs> 그래, 제가 저도 말씀해놓고도 아유, 괜히 얘기했나. 근데 결국은 작년 하반기에 엄청난 엄청나죠. 랠리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BBIG 종목은 쉬었어요. 또좀 네. 네. 쉬었고 지금도 보시면 똑같아요. 작년 11월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SDI 거의 70% 이상 오르고 음. 그러고 쉬었잖아요. 네. 최근에 4, 5, 6월달까지 카카오 랠리 9만 원에 얘기했던 주식이 17만원까지 가는 맞아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두달 반이었어요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쉬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식이 너무 기업이 성장하는 그 속도를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요 음. 올라가면 반드시 쉬게 돼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렇게 BBIG가 작년 9월달까지 하고 쉬는 사이에 갑자기 컨택 주식들이 치고 가기 시작했었죠 그죠 음. 경기 민감주, 뭐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뭐 항공주 이런 것들 다막 허를 찌르면서 이제 올라간 것처럼. 그러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 작년에 강진이 한번 있었고 9.2도에 강진이 한번 있었고 지금은 한 6도 7도짜리 저는 네, 여진 네, 네. 여진인데 맞아요. 똑같아요.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작년 하반기랑 올 상반기에 오. 어떤 주식들이 움직였나를 또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컨택 주식들이 와 오르다가 오우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음. 하면서 또쑥 밀렸잖아요 네,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지금 다 그래요 <laughs>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공격적으로 막 남들 살때막 음. 쫓아가서 이래 먹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제 스타일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또 이렇게, 아, 이거 역시 컨택은 아닌가 봐요. 네. 그냥 <laughs> 무조건 성장주야. 저는 이럴 때또 이렇게. 역발상으로. 예, 예, 역발상으로 네.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힘들어하는 주식들을 이번에 음. 8, 9, 10월 달에 또 사모는 게 낫지 않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도 해보시고 투자의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읽으시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좀 그동안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